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금요일 매일 신문 뉴스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어제 대구와 경북 곳곳의 수온주가 올 들어 가장 높게 기록됐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7.5도, 경북 경주 37.8도, 명천 37.7도, 구미 36.2도를 기록하면서 대부분 올해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무인 자동 기상 관측기의 기온값은 공식 기록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경상 중방동의 경우 39.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밖에 안동 35도, 영덕 35.3도, 청송 33.8도, 포항 33.7도, 의성 35.8도, 상주 34.5도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은 경남 밀양의 37.9도였습니다. 한편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전국이 태풍의 직간접 영향으로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